오늘 24장입니다. 자활, 교원, 영색, 주공을, 좌구명이, 치지련이, 모역, 치지하노라. 닉원이, 우기인을, 좌구명이, 치지련이, 모역, 치지하노라. 공자님 말씀에 교원, 영색, 주공을. 교원, 잘 아시죠? 말을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하고, 여기 영자는 착할 영자예요. 착한 낯빛, 착한 얼굴빛을 하고, 주공. 주자는 이게 지나치다라는 뜻인데, 지나치게 공순히 하는 것. 결국에는 이게 공순히 하는 게 아니라 공순히 하는 체겠지요? 그것을 좌구명이 치지려니, 좌구명이라는 분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더니, 모역 치지하노라. 나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노라. 여기 구자는 공자님의 본명이신데, 읽을 때 휘를 해서 모라고 읽습니다. 닉원이 우기인을 좌구명이 치지려니 닉자는 숨길 익자지요. 마음속에 숨기는 건데 원망함을 마음속에 숨기면서 우긴 그 사람과 벗을 하는 것을 사실은 속마음을 감추고 친한 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좌구명이 치지려니 좌구명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더니 모역 치지하느라 나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느라. 이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겠죠. 주는 과야라. 주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뜻이다. 정자왈 좌구명은 고지 문인야라. 좌구명이라는 분은 옛날에 문인. 문자는 이게 소문날 문자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다. 소문이 난 분이었다. 사시왈, 이자지, 가치, 유, 심어, 천유야라. 이 두 가지로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유, 심어, 천유야라. 천유는 천은 구멍을 뚫고 유는 담을 뛰어넘는 거지요. 결국엔 두 가지 다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도둑질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보다 심함이 있다는 거다. 왜 그럴까요? 이 담을 뛰어넘고 담장에 구멍을 뚫고 가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속마음이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좌구명이 치지하니 좌구명이라는 분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기 소양을 가지리라. 그분이 길렀던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 무엇을 길렀는지. 부자, 자원, 모역, 치지하시니 공자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 또한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개, 절비, 노팽지의요. 이 말 아세요? 대개 절자는 극히 살짝 그런 말이거든요. 비자는 비유한다 그런 뜻이고 저 위에서 말한 노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팽과 살그머니 그러니까 은근히 비유할 만하다라고 자신을 겸사로 나타낸 말이 있었어요. 그런 뜻과 같으니 같고 우이 심계 학자하야 사 잘호차이 입심이 지겨라.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한테 심히 경계를 해요. 사 잘호차이 이 자리에서 살피게 하여 입심이 지겨라. 정직함으로써 마음 세우기를 경계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죠?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요. 교원이라는 것은 사람 그 비율을 잘 맞추는 말을 하는 거고 영색은 속은 아니면서 이게 겉으로 그 아주 웃는 상을 짓고 있는 거고 주공은 네, 우리 봐도 급신급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렇다 이거죠. 읽어보죠. 제발 교원 영색 주공을 좌구명이 치지러니 모역 치지하노라. 닉원이 우기인을 좌구명이 치지러니 모역 치지하노라. 주는 과야라 정자왈 좌구명은 호지문이냐라
사시발희자지같이 유시모천유야람 좌구명이치지하니 기소양을 가지의람 부자차원 무역치지하시니 개철비 노팽지의요 오이심계학자야 사찰호차이 입심이지겨라.